사사기 19장. 오늘 또 이스라엘의 그 아주 사사기의 그 참상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단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자, 맞이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뭐이 말은 뭐 본래 왕이 없는데 있었는데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다른 말로는 뭐 말씀이 없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예, 법이 없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산지 구석이라 이랬는데, 이제 여기 있는 그 레인을 구석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니까, 여기 야레크라는 이야기인데, 좀 떨어진 곳이다. 뭐 그냥 사이드에 있는 사람, 있는 데다라고 하면서 이 레인에 대한 출신을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여기 이 당시에요. 나귀 두 마리, 또 하인이죠. 종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 레인이 상당히 좀 뭔가 부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레인은 좀 타락했지만 또 영향력도 상당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이제 이게 베들레헴의 이제 이 장인이 상당히 그 뭡니까? 사위에 대해서 예, 상당히 이해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여기 에브라임 땅이잖아요. 뭐 에브라임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요. 여기 에브라임 땅인데 지금 어디에 지금 베들레헴이 어디 갔다가요? 여기에 베들레헴의 장인집. 장인 집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 이 길이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 아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굉장히 좀잘 살았나 봐요. 상어식이나 예, 먹여놓고도 더 그렇죠.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예. 우리는 하루 손님 정하면은 사실 그런데, 금액이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그런 거 보면은 이 사이 장인어른 집도 상당히 좀 유력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바람을 잘 피웠나? 뭐, 그러니까 여자도 이제,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이 친절한 차례입니까? 예. 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예.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닷새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러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자, 이제 여기서 하루 더 있대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아마 이제 첩도 태우고 뭐 먹을 것도 태우고 이제 남자하고 하인은 이제 그냥 나귀를 끌고 갔겠죠.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자, 그러니까 이제 여부서 사람이 여부서는 그 당시에 아직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전쟁할 때는 해도.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의
계속하지 아니함 이방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라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이 지도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 내가 지어 보니까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이 한 7km, 8km 이렇게 돼요. 이때인데 기부하는 조금 더 이제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자 이런 이야기죠. 네. 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네. 우리가 기부하나 남아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그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찌 보면 종이 말한 게 더 맞았어요. 종이 어디가 이방인의 동네로 가자 했는데 이 레이는 이방인 동네 왜 가냐, 그 개 같은 동네에 우리 동족한테 가자 이랬는데 오히려 지금 동족이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거 뭐 흔히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외국에 살아봤는데 오히려 동족이 더 잘 속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네, 베냐민 자손요. 동양 사람을 만났네요. 그렇죠. 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때도 상당히 지방색이 중요했죠. 이제 보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옅어졌지만 한때는 막 지방색이 굉장했죠. 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 사람이 뭐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 자기가 레이인임을 그렇죠. 나타내는 그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다시 굉장히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 내가 지금 뭐 나귀도 봐라, 나귀도 있지 않냐. 나귀 두 마리나 있지, 종도 있고 또 뭐가 있다고? 먹을 포도주 다 있다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베들레헴의 장인이 이렇게 다 챙겨줬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제 그래. 그런데 그 노인이 뭐라 하고 있습니까?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그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자, 그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자기가 뭐 했습니까? 있다 했는데 허풍인지도 모르죠. 그죠? 아, 허풍인지도 모르죠. 근데 왜 그래 이야기 하느냐 하니까 지금 누구 먹였습니까? 노인이 나귀에게 먹였고 발도 씻어주고 이 뭐 종교인이다 이라니까 레인이다 이라니까 상당히 우대해준 게 아닌가. 지금 한때 뭐 저도 이렇게 목사다 이러면 이렇게 목사를 대우해준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여기서 이제 여기 관계하리라. 예, 여기서 이제 관계하리라는 내가 그들을 야다라는 말인데요. 아, 여기서 관계하리라. 이제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남자가 여자를 낳을 때 이렇게 쓰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단어입니다.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남자 처신하고 있습니까?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어 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지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레인을 중시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처녀 딸과 아마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동성연애는 아주 악한 거니까 차라리 그보다 덜 악한 일을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이게 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너희들이 하는 짓이 굉장히 나쁜 짓이다. 동성연애 자체가 나쁘다라는 말을 안 하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성연애가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곧이곧대로 그냥 아 이렇게 어떻게 자기 딸을 내주냐 이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게 아니라 이 너희들이 동성연애 자체가 나쁜 일이야 이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저 이 아마 무리하고 신랑이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레인이 자기가 헌신적으로 마치 제사를 지내듯이 제물이 돼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든지. 근데 누굴 보냈어요? 이 첩을 내놨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요, 이 사람들이 종이 나기도 있지라니까 뭔가 있는 집이다 하고 뭐 어찌 보면은 상당히 이 남자도 좀 바람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닌가 싶어요. 아주 미남자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집의 문,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밖에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그럼 지금 그럼 레인은 뭐 했는 거야 밤새도록? 잠잤나 봐요. 잠잤나 보죠. 엎어져 잤어요. 그냥. 네. 이거는 진짜 이게 뭐 남자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이, 나쁜 네. 사람이야. 예. 아이고 뭐 그런. 자.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자, 아무 잠깐. 대답이 없는지라. 자, 이 지금 누가 있어? 그의 주인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지? 레인을 말하는 레인. 그렇죠, 레인이. 네. 예. 누구의 주인이라 한 거예요? 네. 그 첩의 주인이라. 첩의 주인이라 그 말이죠.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죽은 사람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네. 있습니다. 그죠?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이게 이제 레인들은 12지파가 각 지파 속에 이제 그 속해 있어서 네.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가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레인들끼리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인이 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뭐야 지금 레인을 욕보인 이 베냐민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면서 벌써 그 이제 응징하자라는 뭐 그런 이야기로 된 거죠. 예.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이 레인이 누구보다 못하다. 레인은 종보다 네. 노인보다 못하고 네. 또 이 이스라엘 동족은 남편보다도 여부수 사람보다 못하고 뭐 이런 양스를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흔히 있잖아요. 네. 예,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진짜 복받은 민족 사람들이고 또 복을 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에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19장 이제 레인이 첩이 강간당하고 죽었는데 이제 20장에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볼 수 있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내일 20장에서 만나겠습니다.